확실히 힙합 크루 분들은 관객과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관객분들은 신입니다. 관객은 신이야! 사실 관객분들이 없으면 저희도 없어요, 사실. 맞아요. 많은 음악 방송 중에 저희 K909을 찾아주신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넷이 이렇게 모인 거 자체가 이제 초특급 프로젝트예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음방을 나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던 찰나에 MC님이 보아님이라고. 네. 그래서 그래서 보아 씨가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데 MC를. 아, 너무 영광입니다. 아, 사실 제가 쌈디 씨의 목 소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아 제가 그 악역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 쌈디 씨 나오는 부분만 진짜 10번 이상 돌려본 것 같아요. 이야. 싸가지 없게 생긴 페이스 나 얼굴 싸가지 없게 생긴 페이스 나 얼굴 깝스레 자기 뜸 눈물 콧물 짧으면서 빨간 마스텍 이게 좀 옛날로 어떡해. 2년 전 거라서 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음에 와 또. 너무 멋있어. 저는 거기서 딱 나오시는데 오랜만인데 보아님 오랜만인데 어. 아니 왜냐면 저희가 실제로 방송에 너 왜 그래? 왜 발로 차? 왜 그래 왜 그래? 너무 보기 좋아서 지금 아니 지금 쿠기 씨랑 로꼬 씨가 저희를 약간 재미있다는 듯이 계속 웃으면서 보고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차라리 저 앞에 가서 봐. 저 앞에 아니 로꼬 씨 이 상황이 너무 재밌나 봐요? 아 네 아 너무 아니, 보기가 좋으셔서 아이, 네. 아 저는 그리고 진짜 저희 모두 보아 선배님 팬이지만 쌈디 형이 진짜 찐 팬. 어 진짜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가 더 보기 이게 더 아름다워 보였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네. 사실 저희 회사 김희철 오빠랑 친하시다고 해가지고 나도 쌈디 오빠 알고 싶어 막 이랬는데 한 번을 소개 안 해주더라고요. 이제 알게 됐으면 됐죠. 어. 네. 뭐 이제 뭐 알게 됐으면 됐잖아요. 네. 아 뭔가 심쿵하네요 오늘. 네. 아무튼 저는 뭐 훨씬 네. 노래를 당연히. 여러분들 사실 보아 씨 노래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유, 맞잖아요. 그렇죠? 뭐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Moon and Sunrise 되게 좋아해. 어 그거는 정말 팬분들 아니면 잘 모르는 노래시긴 정말 한데. 정말 팬이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 노래. 와 세상에. 어 그러면 좀 그 멋진 목소리로 한번 불러주실 수 있어요? 여기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깔고 한번. 바람이 불어와 거리는 오늘도 낙엽으로 물들어요 그대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만 가요 흐르는 눈물이 내 마음을 감싸주네요 잊지 않아요 그대 그 사랑은 와! 좀 떨렸어. 연습 좀 많이 했는데. 와 정말 잘하신다. 아니 대부분 이렇게 부탁드리면 몇 소절 부르고 끝내주시는데. 아 이게 노래가 좀 이게 좋은 노래는 좀 더 길게 들으시라고 여러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제가 딱 너무 이 가을 날씨랑 되게 잘 어울리는 노래. 아 이런 가을 날씨에 제가 감히 쌈디 씨의 목소리로 제 노래를 듣다니 너무 영광입니다. 아, 맞아.